억제를 담당을 하는 식용전염물질이 있어요. 뇌를 흥분을 시켜주는 것은 글루타메이트, 대표적인 게. 또 억제를 해주는 것은 가바라는 식용전염물질인데, 가바의 수용체가 우리가 알고 보니, 그 입구에 글라이신이 이 그 아미노 시퀀스를 갖고 있어요. 그래서 얘가 이 글리포세이트가 이 위치에 대신해서 오편입이 된다 했을 때 방금 얘기했던 당뇨와 똑같이 이 가바가 닿아도 이 수용체가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. 네. 문짝이 바뀐 거예요. 그래서 몸에서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. 그 아이들 보면요, 대부분이 그렇지 않아요. 분노